지난해 화재로 집을 잃은 다문화 가정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짓는 따뜻한 손길이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정서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대전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의 주택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해 건물이 전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국인 아버지, 베트남 이주 여성인 어머니와 자녀 3명은 지자체의 긴급 지원으로 모텔, 원룸 등 임시 거처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사정을 접한 초록우산 대전지역본부와 오정동 행정복지센터, 대전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복구 지원을 위한 캠페인을 벌여 화재 재건 비용으로 총 4,300여만 원이 모금되어 전소된 주택을 새롭게 리모델링해 지난 6일 초록우산 러브하우스 입주식을 진행했습니다. 잘해주세요. 도움이 많이 받고 저 가정에서 좀 건널 수 있게 좀 도와주 좀 많이 쓰니까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는 잘 애들을 잘 키우고 잘 살겠습니다. 모금에 참여한 기관은 초록우산 대전후원회, 한국전력공사 등 여러 단체와 개인 후원까지 수십여 곳에 이릅니다. 우리나라도 아니고 타국에 와서 그렇게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화재라는 큰 참사까지 겪었고 또 제가 듣기로는 여기 자녀분들이 다 건강이나 이런 상태가 안 좋은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여기는 우선적으로 우리가 좀 지원을 하자. 예상치 못한 화마가 닥쳐 어려움에 처해 있던 한 다문화 가정에게 보인 사회의 관심과 도움이 3남매에게는 새 보금자리와 희망을 안겼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서희입니다.